Ayo, ayo. Yep. You know what? 심장이 뛰어서 행동이 서툴러서 미안해. 아직도 조절이 안 돼. 내가 끊어오지 좀 말래. 왜 자꾸 불안하는 건데.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되지.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. 눈이 부시는가 이기적인 외모 겸손한 소품을 봐. 여기까지 어디라고 놈이 아냐. 너의 매력에 대한 사실을 골라. 나 뽑고 오늘 게 좋았어지 아니면 그냥 수어 보이는 거지. 지금 자리를 찾고 있다면 내 옆자리가 좋아 보여. 너에게 관심 많아 신발 사이즈 바지도. 아 지금 너 때문에 피나 나를 시키는 건 무리야. 지금 너 때문에 불이나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되지. 그러니까 내 말은 너를 다 알고 싶어. 너를 노래해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을 내야겠어. Baby I can't 형줄 날 정도로 어딨다 여지 말해 내가 말해 어딨다 여지 말해 모두 끝났어요. 네, 세븐틴 멤버들의 매력으로 한 시간으로도 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네. 무대를 또 오랫동안 기다려온 멤버들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리더 에스쿱스 소감 어때요? 네, 저희가 매번 미션을 받을 때마다 이걸 해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멤버들과 했었는데 저희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생방송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고생했어요. 네, 우리 정한 씨는 어떤지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. 생방송 무대 하려고 저희 세븐틴 멤버들 전부 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. 정말 모든 멤버들에게 고맙고 저희 세븐틴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네. 이제 연습생이 아니라 진짜 가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2015년 세븐틴에게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아요? 예, 2015년은 뭐 세븐틴이 일단 이렇게 데뷔 생방송을 1시간짜리 하는 거는 그냥 아이돌 최초잖아요. 그냥 그러니까 뭐 세븐틴에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요계에도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세븐틴은 연습생 시절부터 기다려온 팬들이 많잖아요. 막내 진호씨가 팬들한테 네.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정말 저희 세븐틴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랑합니다.
예,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께 기회를 드리고 싶네요. TV를 보면서 지금 또 눈물 짓고 계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님께 한 말씀.